네, 안녕하세요. 골프하게 하라고. 하타. 하게. 눈뼈 개 아프다. 뭐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지금 얼굴이 추리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이 새벽 4시입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조개를 잡으러 서해로 가야 되는데 일반 조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개구이집에서 먹는 가장 큰 조개, 그렇죠, 바로 키조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오늘 키조개를 해루질로 직접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너무 추리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추링 탁. 이제 많이 안 추리하죠? 예, 촌스러워졌죠? 그럼 지금 바로 키조개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네, 얼굴이 너무 부었는데, 이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약간 예의가 아닌 느낌 같기도 한데, 눈개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조개를 잡으러 서해안 바닷가로 왔습니다. 저는 사실 키조개가 굉장히 깊은 바다에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바로 캐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로다가 그냥 라살라살라살 내기더라. 바로 가자. 록 같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히 가야 돼요. 예, 바로 이게 싹 해서 미끄러지면 러머니 대성통고 뒤지러 가자. 저렇게 저 설눈을 내려왔으면 저 모래성까지 좀 걸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걸어 들어가다가 물골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채널 삭제. 제발 오늘 키조개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저번에 여기를 좀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3시간 반 거리인데, 그때 제가 물대를 잘못 보고 3시간만 운전해서 왔다가 3시간 반 다시 바로 돌아갔다. 오늘 개 잡는다, 키조개 랭키들. 자, 여러분 지금 발 아래 뭔가 있거든요. 이게 키조개일 수도 있는데, 아닌갑다. 사라졌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진짜 키조개 발견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떤 형체가 하나 보이거든요. 어? 진짜로? 키조개 벌써? 자, 파볼게요. 키조개인데, 아이씨. 와, 와, 얘네 박혀있는 게 장난 아니에요. 나와 제발. 와, 여러분 지금 빼고 있는데 진짜 안 나와. 아, 와, 진짜 안 맞아. 미치겠다. 와, 미친놈이네. 와, 포기해야 된다고. 다음 거 잡아볼게요. 와, 많을 것 같아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얕은 데로 왔고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 조개도 있는데 없어. 뒤진 거야. 키조개야, 키조개 어디니? 이거 뭐지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혀 빼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게 바지 바지락이 그냥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지락 성지예요. 바지락 안 먹어. 무조건 키조개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 이렇게 혀 내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쪽 파면은 보세요. 자, 자, 이렇게 이게 뭐야? 이 혀가 아니었네. 리바 펀치 여기야. 갈게요.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소라도 굉장히 많다 들었는데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보통 동해안 소라는 죽어 있는데 이 소라들은 뒤져있네. 리발 버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조개 껍질이 보입니다. 과연. 오, 뒤진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서해에서 본 별 불가사리 중에 가장 큽니다. 크기 보세요. 이렇게는 유해동물이. 자, 바로 물수제비 리발 낼게요. 두 번 튀겼다. 자, 그 여러분 키조개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키조개 아가리거든요. 자, 요 사이를 한번 파가지고 꺼내볼게요. 오, 크다 크다. 아, 이게 노동이네. 저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에 또 한 마리 있네. 자, 여러분 갑자기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일단 옆에 킵해두고 이렇게 뽑아볼게요. 하자 파자 리발레. 잠깐만 손으로 빼볼게요. 오케이, 잘 빠지다. 예. 자, 여러분 바로 1타입 했습니다. 진짜 키조개죠, 키조개. 와, 얘 빵꾸냈다. 내가 리발. 이 점액질 나오네. 진짜 이게 여러분 깊은 바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크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먹기에는 개추베르비죠. 롬만한 바지락 내게 처먹는 것보다. 아, 자, 그럼 여러분 얘 여기에 찝히면요 손가락 아작 난다고 하니까요 잡으실 때 안 물리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좀 이따 한번 물려보고 싶기도 해요. 구라예요. 자, 키조개 버려버려. 자, 오늘 여기 꽉 채울게요. 가다. 오, 꽉 잡으셔야죠. 미안해 미안해. 자, 여러분 지금 이것도 키조개인 것 같은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키조개 새끼구나. 론나 기억 줘버려. 다 필요 없어. 여기 있다. 자, 여러분 또 찾았습니다. 여기 아가리 보이시죠? 이렇게 쭉 일자로 있는 거. 자, 여기 사이를 조사 조사 조사. 오우야 오우야 오우. 뺀다 뺀다 뺀다. 이야. 우와, 까고보다 큽니다. 얘가 지금 아래 해초를 물고 있어서 안 뜯어진 것 같아요. 야, 이 해초 빼. 야, 해초. 야, 버려, 이렇게. 야, 해초 버려라, 진짜로. 너 밟는다. 오케이, 해초를 처먹고 있다가 이제 나한테 먹혀지는 거야. 자, 세 마리. 지금 카메라맨이면 한 마리 더 발견했거든요. 오케이, 또 판다. 여기는 땅이 엄청 딱딱하네. 아니, 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아, 미안해, 미안해. 네, 여러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와! 오케이. 야, 일로 와, 이래기. 야, 사투를 버리고 있어 카메라맨. 다섯 마리야. 네 마리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키조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 요 사이 호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천천히 땅을 파는데 이게 갯벌이 아니라서 힘을 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롬나 힘들어. 다시 안 잡으러 와. 파자 파자. 야, 이 새끼 해초 물고 있네. 어쩌라고 이래기. 미안해, 안 먹을게. 그 크기도 작았어요 여러분. 미안해. 오케이, 자, 또 한 마리 발견 할 수 있죠? 안 빠져? 오, 됐다. 이야, 오, 크네. 아, 큰 거 뽑았네. 자, 넣어주세요. 와, 다섯 마리. 자, 이거 여기 한 열 마리 채우겠는데? 이 주변에 또 한 마리 있을 텐데. 키조개래기야, 어디니? 잠깐만. 야, 이거 꽃게 새끼다.
이야 이거 보세요. 진짜 꼭 개래끼예요. 이거는 진짜 돌게도 아니고 꼭 개래끼인데 너무 귀엽다. 꺼져버려. 너 튀겨먹으려다 말았다. 야 이거 아까 제가 버린 그 키조개 새끼들 금세 뒤졌구나. 버려. 미안해. 자 여러분 또 한 마리 찾았습니다. 이거 팔게요. 수면 쪽으로 라가리를 하고 있거든요. 파자하오 파자하오 리발 파자하오. 뽑았나? 오케이. 오 크다 크다 크다. 이런 애들을 빵분해서 가져가면요 제가 3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금방 썩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지금 가져가는 게 최고의 요버려. 어우 버리면 안 되지. 제가 한 마리 쥐고 또 바로 다른 애기 사냥할게요. 아, 가자 키가라. 키갈이면은 키스 갈겨버린다는. 이따가 키스 갈겨줄게. 자 가자 가자. 너 지금 산책하는 거야 리발렉이야. 야 이게 그냥 한번 쓱 보면은 바로 놓쳐버릴 수가 있어서 진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눈알 개 빠질 것 같아요. 오케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발견했거든요. 보이시죠? 옆에 한 마리 두고 어? 이게 뭐야? 우리 원래 물에 뜨나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떡하지? 잠깐 여기 밟고 있을게요. 밟혀지자. 여기 이렇게 또 파자하오 따자하오 파자하오. 아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은데 잘 뽑힐 것 같다. 오케이. 오 크네. 잠깐만 너 올라와봐. 붕 떠봐. 그렇지. 오케이. 야 왜 뜨다 말아. 야 아까 얘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잠깐만 던져볼게요. 오 지금 일단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 1분만 쳐다볼게요. 3 2 1 일로 와 이 개래기들아. 그냥 내가 쳐먹을게. 오케이 지금 키가리랑 키박이랑 지금 마지막 키스니 한 마리만 잡고 다시 통에 넣으러 갈게요. 자 가자 키가라 키박아. 키스 갈겨버리고 싶다. 키스 박혀버리고 싶다. 잠깐만 저 소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느낌이 좋거든요. 텅텅 비었네 리발. 꺼져. 키스나 키스나 어디니? 올커니 리발레께 여기 있었구나.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키가리 키박이 잠깐 발로 밟혀지고 이빨 따자하오 따자하오 파자하오 따. 야 잡고 땡긴다 이제. 하나 둘 셋 일로와 이래기야. 자 키스니 넣고 잠깐만 여기 어딨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 새끼들 은신술수네. 로까 이래기야. 자 키스 갈겨버리기 키스 박아버리기 8마리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가 해를 지나가기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이 물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금 대충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빨리 나 스피드하게 한 5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카메라맨님이 알람을 울리면 저희는 바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빨리 찾자 빨리 찾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살짝 숨어있는데. 오케이 맞다 리발레기야. 이렇게 살짝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냐. 보이세요 여러분 키박이 주니어 따자호 파자호 따자호. 와 여기 땅 굳세네. 내가 더 세. 내가 지금 31년 동안 여기 낡은 아 죄송해요. 나와. 오, 나쁘지 않은 사이즈. 자 여러분 키박이 주니어 키 거의 다 찼다. 거의 다 찼다. 조금만 더 잡자. 아직 알람 안 울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키가리 주니어 한 마리만 잡자. 이건 뭐지? 어 망사 리발. 어 뭐야? 아 리발 내 장갑. 아 어제 산 건데 이씨. 잠깐 여기 있어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9마리째 나왔습니다. 자 뽑는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잡을게요. 10마리 채운다 그랬죠 제가. 근데 지금 콧물 흐르는 것 같은데 콧물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여기 수염에서 물 나가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냥 봐야 될 게야. 물 나가죠? 열어서 꽃이 넣어봐. 야야야 아니 장갑 어떻게 해. 자 카메라맨이 찾아왔는데 카메라맨이 끌어올리세요. 할 수 있어요? 비키세요. 어? 롯됐다. 왜 물이 들어왔지? 이게 여러분 아마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잡으면 10마리 채우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돛됩니다. 아 죄송해요. 흩날려라 천보네 차라.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장갑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동상 느낌 오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면서 마무리로 딱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어? 뭐야? 롯데다 여러분 알람 울렸습니다. 나갈게요. 나가면서 한 마리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 나가는 길에 마지막 렉기 봤습니다. 마지막 제 손에 따자 하오 리발렉기야. 아 됐다. 우와 마지막 렉기 틈새로 넣어버려. 일단 나가자. 여러분 손 보이시죠? 네 여러분 키조개 잡지 마세요. 얼마 안 해요. 그냥 사드세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키조개 렉기들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한번 바닥에 나열해볼까? 자 여러분 이렇게 키조개 12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주변에 패밀리로 가겠습니다. 집에 시끄러워 죽겠네. 집에 가서 봐야 라삭라삭. 아, 가자. 오, 손발 다루어 뒤지겠다. 아 비린내 이씨 파지랄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리비 아니에요 키조개래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야오 와우 잘 안보이네. 열어보자. 와우 일단 이 키조개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은 롯나 풍부한데 칼로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에도 좀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래서 이걸로 다이어트하면 거지돼요. 자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아가지고요 동맥경화와 빈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가리비래기들 바로 손질해버릴게요. 뒤지러 가자 둘 다. 아 맞다 여러분 이래끼들을 손질하기 전에 이래끼들은 오늘 뭘 해먹냐 바로 키조개 관자 버터구이와 꼭지살 날개살 에어프라이 구이를 먹어보자. 여기서 키조개의 관자놀이를 적출한 아니 리발 관자놀이는 여기지 레이키야. 관자를 적출한 다음에 키조개의 날개살과 꼭지살을 꼭지
좀 그런 녹지살을 적출한 다음에 과자는 버터구이로 해먹고 나머지 꼬지살과 날개살을 에어프라이기 한번 조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에어프라이 구이는 거의 안 드셔보셨죠? 제가 오늘 먹어볼게요. 출발. 뒤지러 가자. 이쪽이다. 자 먼저 여기다가 전부 다 넣고 바로 워터야 한번 싹 다 씻어줄게요. 조조조조조조 깨끗하게 씻으려기는 저 멀리 꺼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마리 싹 다 조져줄게요. 개빗 노가다. 자 이렇게 한번 다 씻어준 만신창 이렇게들은 여기다 잡아서 전부 다 버려. 그리고 일로와 요 키조 개들을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지고 도마와라. 내가 지금 뒤질래기 누구 한 마리 올래. 이렇게 가자. 여기 뭐야 해초먹고 있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삼으라. 오 안돼 안돼 안돼. 칼날 나가버려. 자 여러분 키조개 손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조개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부러져요. 이렇게 부러지면은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자 거기에 칼을 이렇게 라삭 넣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열어버리면 돼요.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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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버려. 부러져버렸네 리발. 자 그 다음에 조개에 붙은 살을 칼로 살살 이렇게 하면서 분리하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만 이거 뭐야 리발. 야야야 뜯어버려. 이거 목에 걸리면은 바로 채널 삭제 버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네의 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쏙 하면 빠져요. 털 먼저 빼주고 버려. 그리고 관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잡고 땡기면은 요런 식으로 나는데 지금 관자가 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껍질 열다가 다 날라갔어. 자 그래서 관자 이쪽에 빼두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꼭지살이 붙어있는데 요거는 잡고 쏴 이렇게 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꼭지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팅팅을 약간 날붙여 아 죄송해요 그냥 버릴게요. 어쨌든 꼭지살 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 조개구이 같은 거 드실 때 옆에 날개 같은 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주황색은 싹 다 내장이고 요 날개살만 이렇게 싹 뽑으면은 이게 바로 날개살입니다. 날개살도 버려버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싹 다 펀치레이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관자 던져서 받아. 날개살 날라서 받아. 꼭지살 꼭지처럼 받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 분리가 다 돼가지고 손질 끝. 롬나 쉽죠? 근데 이거를 12마리 내야 돼. 리바 개립 노가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찝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살 쭉 건들면은 이거 보세요. 라가리 방금 다 먹은 거 와그작 소리 들었죠? 와 이거 진짜 심조도 안 빠져. 이거 보세요. 덜덜 떨린 거 보세요. 구라예요. 그냥 빠져요. 속이는 게 제일 재밌죠? 31살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할 거야. 깨져버려 깨져버려. 관자는 그냥 이렇게 쭉 짜면은 여기다 관자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가위로 리발 라삭 사무라이 롬나 깔끔하죠? 다 된 거 줬다 버려버려. 오우 관자 세입 세입. 자 여러분 요렇게 아주 잘 잘려진 거 같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 애구멍이다 애구멍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 노가다 해가지고 이 12마리를 지금 40분 걸렸어요 리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관자 12개랑 여기 날개살 꼭지살 이제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렇게들 딱 여기만 봐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래가 롬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해감을 안 하고 지금 바로 손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는 바로 한번 씻어줄게요. 샤워하러 가자. 싹 다 부어버리고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이렇게 빠빠빠 씻어버렸으면 여기 보시면 관자살을 살짝 썰어버린 게 있거든요. 자 요거 회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지금 바로 한번 수배로 썰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초배를 와 미린 거 하나도 없고 진짜로 이거 그냥 조개구이 관자살보다 훨씬 더 잘 씹히고 연하고 부드러운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바로 한 번 더 먹을게. 초배를 해산물 먹고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달아요. 진짜 달아. 자 그래서 요리를 빨리 해볼 건데 일단 이 두 개는 저 멀리 꺼지시고 자 요 관자는 약간 수분기가 빠져야 맛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킨 남자답게 걷어 잘라버려. 자 요거 네킨에다가 롬나 빨리 던져버리고 자 여기서는 물기를 대충 제거합니다. 주물다 주물다 하고 던져서 펴버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만 수분기만 날아가게 해줄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관자에 물기가 좀 많이 빠졌으면 오우 쉐드버 미안해 이거 상마이 털 묻었겠다. 일단 이렇게 저 멀리 꺼지시고 이 날개살이랑 녹지살 얘들부터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한번 배럽 해볼게요. 자 일단 열어버려. 날개살 먼저 넣습니다. 들어간 날수나 날지야 자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다 바로 일로와 라소금 전체적으로 초초초초초초초 일로와 룬후추 열어버려. 혼자 하니까 힘드네. 카메라맨 빨리 와 뛰어와. 핸드폰 하고 있었어? 부어버릴라 이씨. 자 여기 후 카메라 조개에 쳐봤겠다. 자 여기 후추를 자 전체적으로 다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다 들어가 버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종류별로 많은데 조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싼 여기 개강구 있죠. 자 요걸로 일단 오븐파이어. 자 이제 그럼 관자 버터구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후라이팬 힐 그리고 바로 파이 그리고 롤리브유 어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돼가지고 아주 죄송지게 터져버려서 저번에 3시간 막아서 못 잡았는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그냥 싹 다 잡아버려. 아주 재수없는 기조 개레기는 바로 입자 던져버려. 와다다다다다. 근데 여러분, 이 기조개는요, 너무 많이 익혀버리면 문어처럼 찌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익혀주는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웍. 롬나 잘한다.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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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자, 요 미향을 살짝 이렇게 한 번만 뿌려줄게. 왜냐면 이게 좀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야야야! 야, 설치지 마. 이제 버터 넣을 거니까. 버터 요만큼 해가지고 바로 끓어버려. 근데 이게 보면은 뭐가 버터고 뭐가 관자인지 모르겠네, 내가. 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허브 솔트, 초상. 자, 다시 웍, 웍, 웍. 잠깐만, 옆에 바로 해봐. 에어프라이기 다 된 거 같은데, 띵 리발. 열어보자. 오, 쉣더퍼. 이게 뭐야? 맛있는 냄새 나요. 이게 뭐지, 근데? 냄새 괜찮아. 그래, 먹을 수 있을걸? 이렇게 관자 한번 익혔으면 턴오프 여기로 다 빼줍니다. 일로와 관순아. 자, 그럼 얘는 잠깐 딴 데 두고 에어프라이 마무리 해볼게요. 열어. 와우, 일단 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약간 지른데 아직? 조개에 그 점액질이 아직 있어가지고 카메라맨은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일단 한번 맛볼게요. 초베르. 개롯나 맛있다. 카메라 진짜 개맛있어. 한번 먹어봐. 초베르. 소리 내줘요, 소리. 먹는 소리. 롯나 천박하네. 맛있죠? 표정 왜 그래? 모래 씹힌다고? 그래서 준 거야, 니한테 일부러. 그만 모래 있어서. 얘 일단 여기다 옮기게요. 얘는 되게 점액질인데. 조개를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비브리오 폐혈증. 근데 오늘 날씨가 영하 7도여서 오늘 같은 날씨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18도 이상부터 올라오거든, 이 리치네기들이. 뽑아서 버려버려. 날개살 에어프라이기 끝났고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자, 바로 록지살입니다, 록지살. 자, 이 록지살을 달랑달랑 달랑 들어가라. 여기에는 여기 허브솔트만 간단하게 뿌려서 조사 바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븐 파이어. 자, 여러분, 다시 관자 버터구이로 와서 이제 관자 버터구이에 들어갈 야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조개 사무라이. 지금 뭐 터진 소리 나는데? 꼭지레끼들 됐네. 열어버려. 오, 야, 이거는 좀 맛있겠다. 뭔가 크림치즈 같은데? 굉장히 지금 연기도 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 카메라맨 먼저 먹어볼게요. 얼굴 왜 표정 왜 그래. 초베르. 소리 내줘요. 오, 형 좋은데? 자, 저도 한번 바로 먹게요. 초베르. 와, 이게 진짜 맛있다.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조개 안 같아요. 조개 비린맛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꼭지살이 어디죠? 달라고? 더 격하게 흔들어봐. 더 이상 카메라만 안 주고 여기 둘게요. 아, 죽게. 자, 여러분, 이렇게 조개 날개살이나 꼭지살 에어프라이구는 완성됐고, 지금 빨리 다시 아까 파프리카까지 썰었지. 이 관자놀이 사실 잘 안 넣는 건데 넣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익현이거든요. 익현이 배 익현 버리자마자 또 버려. 껍질 채로 껍질 까자. 열어버려. 자, 요렇게 꺼낸 다음에 탕탕탕 끝. 롬나 카리스마 있어. 야야야야, 힘들게 일하는데 기지개나 피고. 미안해, 그렇게 쳐다보지. 자, 그러듯이 바로 후레테티. 그리고 바로 파이. 아, 저 이제 이거 그만할래요. 그리고 어너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흩날려라 통마늘 라라라라. 자, 그리고 바로 록. 자, 이렇게 마늘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바로 여기다가 파프리카 들어가라. 익현이 들어가라. 자, 이렇게 웍을 아주 빠르게 조여줍니다. 록.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익으면은 다시 버터를 한 번 더 넣습니다. 들어가. 또 마무리로 허브 솔트. 자, 그리고 버터 여기 전체에 다 베이게. 록.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무리로 관자놀이 레기들 들어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록.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키조개 과자 버터구이와 날개살 록지살 에어프라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쳐다봐. 카메라 잠깐 줘봐요. 누가 그렇게 쳐다보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요거는 먹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개구이랑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개구이 먹을 때 항상 초장에 찍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장보다 훨씬 더 대단한 레기가 있어요. 바로 릴리 소스. 자, 여러분, 그래서 알게살 먼저 한번 칠리 소스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미쳤다. 모래 개 씹힌다, 리발. 아, 모래 이제 다 넘어가는데 맛은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조개구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조개구이는 조개 물이랑 같이 삶아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개 직화구이라고 해도 돼요. 와, 근데 여러분, 이게 소금이랑 후추를 아주 조산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 초베르. 조개랑 후추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냥 요거 두 개 집어가지고
이건 뭐야? 내가 떨군 거야? 먹다가? 이거 찍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몰라? 월급 감면. 여러분 그러면 아까 잠깐 먹어봤는데 자 요 록지살 요거 칠리소스 아주 콕 찍어가지고 바로 초베르. 와 얘다 진짜 맛있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날개살이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모래가 너무 씹혀가지고 그럼 날개살이랑 록지살 싸가지고 먹어야겠다. 날개 꼭지 콜라보 꼭지 달린 날개 콕 찍어서 초베르. 와 이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와 아 여러분 그리고 이 꼭지살은 맛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맛인 것 같아요 카메라맨님? 아 이게 어디 진짜 비슷한 맛이 나는데 아 야 왜 먹어? 먹어봐야 아니까? 개소리 하지 마. 아까 계속 먹었잖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약간 곱창 느낌이랑 비슷해요. 개웃기게 뭐냐면 니 곱창 못 먹잖아. 카메라맨 곱창 못 먹거든요. 근데 뭘 아니야 곱창 맛도 모르는 게. 바로 이거 콕 찍어서 초베르. 식감은 곱창이에요. 거기에 살짝 조개 구이의 맛이 나면서 대신 조개 비린내는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디리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 아주 탱글탱글하게. 아니 초점 안 맞잖아. 그림자지잖아요. 손때 이 새끼. 오 오, 개쩐다. 아차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앉아서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 댓글 달겠죠. 허더마 저리기 제가 오랜만에 앉아서 먹네. 초심 잃었네 여러분. 오늘 키조개 진짜 개 힘들었어. 동상 직전까지 갔으니까 앉아서 한번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계속 씨부릴 거예요. 씨부리는 먹방 줄여서 씨방. 자 여러분 관자 개 두꺼운 거 있죠.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와 우리 이거 팔자. 와 이거 팔자. 우리 먹어봐야 팔 수 있다고? 아니야 나 혼자 팔게. 너는 아니야. 야야야야야야야 나 찍어. 나 일단 맛 설명해드릴게요. 뭐 관자 솔직히 뭐 다 똑같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조개구이집 가면 항상 키조개는 거의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키조개 관자를 12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사실 돈을 좀 꽤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 관자의 맛은 일반 조개구이집에서 파는 거랑은 정말 과장이 아니라 달라요. 자연산 느낌이 진짜 많이 나요.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땅에 박혀있다가 딱 나왔을 때 그 힘찬 관자. 이 개소리야. 질기지가 않아요. 줄게. 그럼 기다려봐. 멘트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 관자 바로 줄게요. 자 알았어 마늘인 줄 알았어? 진짜 관자 초베르. 장난 아니지 진짜 이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베이컨을 넣었습니다. 요 베이컨이랑 관자랑 요 파프리카랑 싹 해가지고 리조개 삼합 바로 초베르. 장사하자. 나 지금 팡스로 진짜 할 수 있어. 와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귀족의 관자놀이 아니 관자의 귀족의 관자의 웃지마 너무. 아 헷갈릴 수 있잖아 얘랑. 너 이따 이거 개털릴래? 관자에 베이컨에 약간 그 짭짤한 맛 있죠? 그게 싹 들어가면서 파프리카의 그 싱싱함이 잡아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먹지 않는 사람 절대 몰라요. 제발 제 영상 보시면 딱 한 명이라도 이거 따라해서 만들어주세요. 제발 저는 공감할 사람이 없어. 세상에 왕따야. 아 카메라맨이 있구나. 오케이 관자에다가 싹 올린 다음에 파프리카 싹 해서 마늘까지 잡기가 좀 힘든데 오케이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에이 버러질 애끼야. 맛있어요? 나 마늘 한번 넣어서 먹어봐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먹고요. 초베르 내가 가야겠다. 와 마늘까지다. 여기에다가 칠리 소스 찍으면 개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릴리 소스에 쫙 한번 싹 묻혀준 바로 이불을 이렇게 초베르. 칠리 소스까지다. 칠리 소스 찍어줄게. 관자를 꼭 찍어서 칠리 소스 한 다음에 바로 초베르. 아, 자 여러분 제가 아껴둔 제일 큰 관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크다. 여기 제일 큰 관자 하나 두고 그 다음 그 위에 뭐 올린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